10번째 시군 방문지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예산군을 찾았습니다. 안 지사는 이날 공무원과 기관장, 지역 리더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예산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각 대화에서 안 지사는 예산군이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지이자 관광산업형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포신도시 배후도시 육성, 문화관광자원 개발관리, 특화산업단지 조성, 물류기반 강화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올해 삼농혁신과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등 3대 혁신과제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충남경제를 육성하고 따뜻한 복지교육을 실천하는 등 지역발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지사는 예산군 현장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흥 슬로시티를 찾아 향토 자원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했는데요. 이제는 내포신도시의 배후도시로 빠르게 발전할 예산군의 정사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